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용 소형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꽃놀이 갔다 오셨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가셨어요? 네. 그렇다면 어떡해요? 이번 주에 가고 싶은데 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네. 오는 중에 비빵으로 한 대 맞고 왔어요. 정말요? 네. 그럼 저 비 먹고 퇴근해야 되나요?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오늘까지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은요, 벚꽃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네. 아쉬운 1년의 기회를 날려버리셨네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이렇게 그 꽃이라는 게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힘든 게 꽃인데 주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시기가 있고 오르나가는 시기가 딱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지 않거나 놓치면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종목상담 119에 연락을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부의 문을 열어볼 텐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지금 2부가 진행이 될 텐데요. 번호 꼭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1부 보셨어요? 네. 햄버거 세트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2부에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들 이걸 보는 재미도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저희가 오늘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몇 분 드립니까? 5분 드립니다. 5분이요? 무려 네. 5분께 USB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응원의 문자, 아무 문자 다 좋습니다. 다양한 문자 보내주시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 체험은 어떤 걸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장중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좀 이러한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신청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최대한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살아나는 방법 함께 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지금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전문가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 시간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럼 이제 힘차게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상담을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또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노란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종목상담도 좀 진행해 드리니까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단에 노란톡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TV 화면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 요로 제 이름 서용원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USB 당첨 기회까지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마감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줬죠.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에 의해서 3,100포인트를 좀 갔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대로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 수급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아직 코스닥 쪽으로는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낙수 효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와 3,10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 더딘 느낌을 오늘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워낙 쏠렸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에 대한 수급이 쏠렸다 보니까는 좀 중소형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르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현 가는데 아우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죠. 현대차에서 이번에는 구글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아차가 애플과 전기차를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다가 좀 실망을 안겨준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글과 자율주행 협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어서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근데 장중에 또 사실 무근이다 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투자하시는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이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기아차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 이슈를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도 그거지만 이 시장의 주도주가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게 당장의 흐름들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앞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이라든가 전기차 이슈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만도라든가 한온시스템,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다지고 오늘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물론 아직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또 간단한 시황 살펴보고 난 이후에 좀 종목 상담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종목 상담 참여 안내 방법과 우리 흐름들을 우리 은별 앵커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제가 오프닝 때 주말에 비가 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벌써 3주째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왠지 좀 주말에 쨍쨍한 하늘을 본 게 좀 너무 먼 기억 같더라고요. 이렇게 불타는 장이라도 뭐 3,100선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가 마치 비 내리는 것 같이 축축하다면요. 지금 이 시간 동안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바짝 마르게 또 불타는 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계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2부도 역시나 최대한 많은 상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통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유튜브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전화 상담 번호입니다. 023772-0256번. 일부와는 조금 다른 번호죠. 뒷자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역시나 불금 보내실 수 있도록 팍팍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저희가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도 챙겨가야겠죠. 오늘 총 5분께 드리는 USB, 오늘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참여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요. 3일 문자 체험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닝 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장중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라고 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2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또 발빠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특히 제 이름으로 또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센스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좀 종목 상담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USB 신청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기본으로 돼야 될 부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또 USB와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노란톡까지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이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 현대차요? 네. 예,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000원에 50% 가지고 있는데요. 와, 95,000원이면 수익이 엄청나시네요. 그죠? 예. 지금 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계속 요즘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일단 비중이 50%니까 저는 일단은 조금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그래도 30만 원 부근에서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전고점으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현대차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은 좋았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제가 시황에서도 설명을 좀 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과 최근에 뭐 애플 뉴스도 나오고 구글 뉴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닌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앞으로의 성장성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뭐 매수가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뭐 홀딩하시는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대차가 사실 예전에는 사실 비싼 가격이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지금 청산 가치를 살펴보면은 26만 원대를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26만 원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장 현대차가 회사가 사업을 접고 현금화를 해서 주주들에게 당장 얼마 돌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26만 원을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는 지금 2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미래 가치까지 지금 뭐 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비중이 50%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청산 가치 가격대의 정확한 가격대가 한 25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자리에서는 좀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20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홀딩하셔서 추가적인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좀 홀딩을 해서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편하게 그냥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유 이렇게 매수를 잘하시는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보다 200배나 더 나은 우리 시청자님, 제가 선물을 돌려서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돌려주세요.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굉장히 진중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배팅을 하실 때는 크게 배팅을 하시나 봐요. 과연 선물이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네, 시청자님 전화 받아주시고요. 저희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 행복하세요.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물 드리는 거 차근차근 좀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용원 전문가님 비법도 알아갈 수 있는데요. USB 5분에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3회 문자 체험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걸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만도 숨이 차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코너 빨리 들어가야겠죠.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음 또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종목 상담을 당첨이 안 됐다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그래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단에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바로 가니까요. 여러분들 그 참여하셔서 또 다음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시 전화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두산 바켓 41,1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비중 30%요? 네네. 아, 이 종목 조금 매수가가 좀 높네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대표님이 추천했는데 못 사가지고 네. 제가 며칠 전에 샀거든요. 네. 따라가셨군요. 근데, 네. 근데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기업은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하고 유럽이고 그중에 75%가 미국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사상 최대로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두산마켓은 앞으로의 흐름들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이제 30%의 비중을 너무 높이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기술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면 왜 최근에 4만 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 왜 4만 3천원까지 넘어갔다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졌는가를 살펴보시면요. 이 하단에 대한 선을 좀 이렇게 이어서 좀 평행선을 좀 그려보면 딱 그 추세에 대한 상단이 좀 맞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가파른 상승에 의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3만 7천원 선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수가 높이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그럼 손절하고 다시 볼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수만 있다라면 저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3만 7천원 선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더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길게 가져갈 마음은 없었어요 하신다라면 일단 매수가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좀 덜어내셨다가 다시 4만 원 이하권이 좀 들어왔을 때 재편입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30%의 비중이시니까 저는 보통 한 20% 정도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오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왔을 때 15% 정도 덜어내셨다가 4만 원 이하권이 들어오면 다시 15% 편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5% 정도만 끌고 가셔도 저는 뭐 무난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 종목은 실적을 보면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기 단위로서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지금보다 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좀 전화 선물도 우리 은별 씨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밥힘. 네, 그렇습니다. 밥힘이 들어가는 그 밥이 들어가는 밥캐슬도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으로 힘내서 잘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시청자님. 네, 한번 응원을 드리려고 농담을 해봤고요. 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네. 하나, 둘. 밥힘!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밥캐슬로 꼭 수익 나오셔서 맛있는 밥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과연, 과연! 그 전에 햄버거 세트를 먼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햄버거 세트 당첨이 되셨고요, 시청자님. 네.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는데 한 달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햄버거 세트처럼 풍족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수익도 풍족하게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열려있다는 거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USB도 다섯 분이나 선정을 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119에서만 드리는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이 뭐지? 나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거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리딩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선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종목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햄버거 세트를 그래도 받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혹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올까 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또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 상담도 그곳에서도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영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미래산업 그 매수가 3,300원이요. 3,3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얼마 되세요? 15%요. 15%요? 네. 이 종목 사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샀어요. 아, 이번에 샀어요. 예, 반도체 그 검사장 중국과 쌍방울 SK 이런 게 많이 떠서 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지금 행보하고 있는 주식이라 네. 지금 좀 호재가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가님 그래서 상담을 지금 받아보려고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네, 제가 보는 시각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까지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쪽이나 검사 장비 쪽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올해가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얘네가 네. 유보율이 3,500% 가까이 되니까 사실 네. 사실 실적이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13억 정도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자본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네. 이제 조금 지난번에 사실 작년에 뭐 감자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대부분 올라가려는 종목들을 쫓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네. 기술적으로나 흐름들을 봤을 때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네. 기업이 삼성전자에도 이 반도체 장비 쪽을 납품을 하는데 미국 오스틴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움직이기 못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가 네네. 재개가 되는과 동시에는 또 이 미래산업 역시 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들고 가도 될까 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심심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죠? 네. 장중에 계속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계시면 네. 이거 네. 언제 가나 이렇게 속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되는데 네. 저는 뭐 그냥 가격대 손절가만 딱 잡아 놓으시고 그냥 좀 두고 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뭐 정말 이때 감자까지 있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수렴이 정말 많이 됐고 네. 거래량들 터진 것도 보시고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네, 바닥권에서 네. 좀 들어오면서 네, 네,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라인 때 3,000원대는 충분히 지켜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접근했을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네. 적어도 뭐 지금 자리 4,000원 이상 흐름들을 좀 목표로 잡아보신다라면 근데 이게 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국이 좀 풀려나가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올해 좀 계속 관심권을 좀 두시면서 네. 좀 지켜보신다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목표가 1차는 4,000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좀 일부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뭐 마음고생 안 시키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전화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도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은별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려요. 저희가 돌림판 네. 돌려서 시청자님 네. 꼭 수익 기원하면서 한번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할 텐데요. 항상 TV 시청하면 너무 멋있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제가 선물을 고를 수는 없어요.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불금 한번 외쳐주시면 힘차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림!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돌림판 전에 저 말고 돌림판을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돌림판이 네. 말을 알아듣고 좋은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를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미래산업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그때 여쭤봐 주시고요. 네, 네 앞으로 네, 수익 네.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많은 선물들로 행복까지 드리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저희 함께하는 이 시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나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저런 냉철한 분석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발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당첨된 건가 아닌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적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또 인자하신 분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별 씨와 함께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또 더 웃음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유료 문자가 유료가 상품이 되셨으니까 제가 또 계속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컨트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문자와 유튜브도 한번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문자로 연결이 돼 있는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0님께서 MS오토텍을 질문을 주셨네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죠. 현재 만 100원 비중 20%. 서영호 전문가님 광팬입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된 부부 주린이시라고 합니다. 부부 주린이시고 TV 보면서 배우고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종목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하시고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의견에서 선택이 됐다가 만약에 틀려버리면 이거는 정말 파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협력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MS오토텍이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좀 고민은 한시름 덜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차량 차체에 대한 부분들,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가장 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성장성 이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내연기관으로서만 계속해서 흘러갔다라면 현대자동차가 다른 우수 뭐 독일 업체라든가 미국 업체들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예 모빌리티 사업이 전기차 이런 아예 좀 세대가 바뀌어버리는 흐름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자동차가 성장과 함께 이 종목도 저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떨어진 모습들은 좀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 화면 보시면은 상당히 작년에 재작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고점 형성하고 한 번, 두 번 형성되면서 떨어졌다는 거 전형적으로 올라갔다 이격을 수렴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여서 이 이동평균선들을 좀 수렴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보시면 저는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또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싫다 하시면 일부 매도했다 다시 반복해서 매수하는 그죠? 그래서 10,100원 그래서 9,000원 자리 여기서 등락 거듭 보이는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시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는 거고 그 부분들은 좀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시니까 둘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10님께서 동구바이오 제약을 올려주셨어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좀 제약주죠. 제약주인데 서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80%요. 너무 많네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제약주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냐면 좀 시간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좀 이 부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뭐 무상증자를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 좀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때 아마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80%라는 가격은 너무 비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보시면은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 전저점이 한 번 더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받은 모습들은 과거에 그래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주가는 좀 투심이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 원짜리를 좀 손절가를 잡으시고 다는 매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 원짜리가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9,000원대에서 잡아가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고바이오 제약은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제는 5월 달에 다 최종 결론이 나고 뭐 실적들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 원에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9,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좀 등락거듭을 보이는 자리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12,000원 자리에서는 일부를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13,000원까지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당장 흐름들에서 무조건 13,000원까지 들고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또 유튜브를 좀 보면서 좀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으쌰으쌰님이 동원 시스템즈를 올려주셨네요. 동원 시스템즈. 52,800원에 비중 10%. 멋진 서용원 전문가님. 동원 시스템즈 매수가하고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동원 시스템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가 그래도 52,800원 자리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중 자체도 현재 구간에서 뭐 많지 않으신 가격대라고 좀 본다면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이 가격대에서 수렴 과정을 좀 겪으면서 어느 정도 좀 파동이 좀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성 매수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투신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투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는 뭐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홀딩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특히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 사업에도 좀 진출한다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현재 주가의 가격대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 저는 한 45,000원 선에서는 조금 평단가를 좀 맞춰나가는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6만 원 이상권 흐름들을 좀 목표를 잡으시면서 평단가를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종원 시스템즈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세 분, 오늘 좀 세 분 받으렸는데 세 분도 또 선물 받아가셔야 되니까요.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선물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선물 나올지 한번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부부 주린이단 3870번님 MS 오토 상담 받으셨는데요. 부부 주린이가 아닌 부부 주식단 뭐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인꼬! 인꼬 부부이신 것 같아서 한번 인꼬를 힘차게 외쳐봤어요.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꼭꼭 사이 계속 치킨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둘이서 먹으면 더 맛있는 치킨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드릴게요. 콩 한쪽 나눠 먹는 것처럼 치킨도 함께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동구바이오 제약 상담을 받으셨는데 6710번님이시고요. 비중이 좀 크셨습니다. 앞으로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분할 매수! 비중 조절, 분할 매수만 잘 하셔도 손실을 좀 적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응원 메시지 지금 비중을 많이 실으신 만큼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고 으쌰으쌰님이십니다. 오늘 6시부터 저희 함께해 주신 분인데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신화 팬이신가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과연 우리 으쌰으쌰님 저에게 기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님께 꼭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아, 역시 장대양복 룩을 입은 고은별이 이렇게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뽑았습니다. 으쌰으쌰님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시청자님의 닉네임 으쌰으쌰 네 글자와 함께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좀 승률이 저조했는데 으쌰으쌰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 꼬미 선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도 함께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일 동안 체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한 시간이 힘차게 훌쩍훌쩍 들려갔는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지나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을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문자랑 유튜브도 해드렸는데 또 우리 이 중에서 또 전문가 유료 상품까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난 그래도 종목 상담 받길 원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또 안 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노란톡을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바로 종목 상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USB 5번 추첨할 때 여러분들 응모가 되시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관심주랑 우리 시장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관심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CJ E&M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CJ E&M의 자회사입니다. CJ E&M은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죠. 뭐 TVN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송중기가 나오는 빈센조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영화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왓챠, 티빙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큰 TV를 집에 설치를 해놓고 영화를 보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시간을 기다렸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그냥 바로 틀어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OTT 서비스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쿠팡에서도 진행한다 그랬고 KT도 이거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고 있고 SKT도 지금 현재 뭐 디즈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TT 업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텐츠를 본인들이 확점하기 위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가배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상당히 좀 성장 동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실적도 뭐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87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491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컨센서스는 한 680억 정도가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 화면을 보시면 뭐 많이 상승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번 올라온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가 오르는 것은 1차 파동에서 강하기보다는 2차 파동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준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10만 원 이하권서부터 지금 뭐 99,800원이죠. 9만 5천 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여기 이제 딱 한 번에 30% 비중을 딱 담아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밑에서 잡으시면 비중 60%, 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자꾸 사다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중 20% 이내로 좀 가져가 보시면 분할 매수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1차로는 10만 7천 원을 좀 잡아드려요. 전고점 자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부만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실적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좀 9만 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자리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금요일 장세는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기 마감과 또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홍콩,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휴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그냥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대형주 몇 개가 좀 시장을 끌고 갔지 생각보다 심심했어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발표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1분기 실적과 마감 실적에 대한 작년 실적과 1분기 실적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실적이 견고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또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점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한 빨리 많이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이 많으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단에 노란톡 자막이 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밑에 하단 QR코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QR코드를 들어오실 수 있고 나는 그게 어려워 잘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에다 샵 3772번 문자 번호를 보내시고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USB 당첨과 노란톡 참여까지 함께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벌써 봄도 이제 꽃이 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서서히 봄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차게 또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리 있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서용원 전문가님 USB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 했는데 다섯 분 당첨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나을까요? 네, 지금 다섯 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뒷자리 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 주소,
두 개를 다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함 주소 하나라도 빠지면 선물을 저희가 좀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금요일 정리 잘 하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월요일 날 오후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